안녕하세요. 좋은 집 소개하는 남자 이경진 팀장입니다. 요즘에 파주 운정 신도시 쪽이 집이 이쁘고 분양이 잘 되기로 좀 유명한 현장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제가 오늘은 야당 역세권 쪽의 현장들을 탑3 현장을 소개해 드릴게요. 풀 영상으로 소개하면 너무 내용이 길어지니까 탑3 현장은 좀 간략하게 제가 소개하고요. 저기 전체 영상을 보고 싶으시면 제가 따로 링크를 상세 설명에 붙여넣기 해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상세 보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현장은 지금 제가 서 있는 이번 현장인데요. 야당동에서도 입지 조건이 가장 좋은 위치에 위치해 있는 현장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뭐 인테리어도 심플하고 깔끔하고요. 기본적으로 기준층, 방세대 욕실 2개, 테라스 세대, 복층 세대 다양하게 있습니다. 옵션도 풀옵션이고요. 여성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심플한 인테리어로 직접 보시면 더욱 좋은 현장 중에 한 곳입니다. 첫 번째 현장 간단하게 한번 둘러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두 번째 현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이제 또 배경이 바뀌었습니다. 이번 현장 역시 제가 추천드리는 두 번째 현장이고요. 야당 역세권입니다. 대단지 현장이에요. 총 15개 동이고요. 뭐 파주 쪽 현장은 다들 아시겠지만 1층은 테라스 세대, 2, 3층 기준층, 그리고 4층엔 복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수 구조가 굉장히 다양하고요. 앞으로 향후에 이제 이렇게 대단지 현장이 생기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대단지 현장의 역세권, 그리고 앞에 이제 운정 호수공원이 또 인접해 있어서 주변 생활 편의시설도 굉장히 좋은 현장 중 한 곳입니다. 이번 현장 한번 보시죠. 예, 이제 마지막 현장입니다. 제가 이제 추천하는, 제 마음대로 추천하는 세 번째 현장인데요. 이번 현장 같은 경우는 원래 분양이 완료가 됐던 현장입니다. 근데 이제 요번 세대 딱 한 세대가 해약으로 나와서 같이 추천드리는 현장이니까요. 요번 현장도 한번 눈여겨보시고요. 오늘 제가 추천드린 현장 중에서 직접 보고 싶으시면 언제든 저한테 전화 연락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현장 보시겠습니다.